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근데 이게 생각보다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안 불러 우리 둘 다 배가 안 차가지고 밥을 먹으러 라면까지 끓여 먹었는데 당당해야 돼 사람이 아니 차라리 바지 갈아입고 오던 거 위에는 이렇게 입고 왔는데 너무 멋있다 한 시간을 걸어서 차돌박이와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요 공진다 내일 방 우리 분리수거 가위가위 몇 판? 세 판? 한 판씩 세 판하자 한 판 세 판 한 판씩이나 해 깔끔하게 안 되면 진 거 가위가위 가위가위 한 판 2선이라는 거 잊지 마라 아니지 세 판 비난치냐? 너 솔직히 양심이라는 게 있냐? 세 판 다 이긴 하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건데 미쳤어? 아니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폭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폭 가위가위 폭 가위가위 폭 야!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폭 이 한 방에 모르게 달라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 폭 역시 이런 거는 꼭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린다니까? 너가 나한테 정확히 3판 이상을 얘기했으면 내가 다른 걸 냈을 거야 알겠어? 이건 뭔 논리야? 내가 다른 걸 냈을 거야 형 이름이야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자 아니 뭐 난 솔직히 난 당당해 결국은 한 판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3판이야 진짜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한 번만 들어가 집까지 슬슬 걸어가야 돼 근데 이러고 형 내일 청국이 같이 도와줘요 이렇게 착한 형이 어딨어요 없어 그런 사람은 여기 없어 들어가 승부에 딱 그 마음 이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진정해 그만해 졌는데 계속 그러지 마 정확히 3판 이상이라 얘기했으면 내가 다른 걸 냈을 거야 형 이름이야 그만해 사과해야지 빨리 졌으니까 아니 졌는데 뭘 사과해? 내가 졌습니다 얘기해 아 짜증나 안경에 기분 다 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? 걷습니다 해 빨리 카메라 꺼야겠다 우와. 이거 편의점에서 신기해서 샀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데요? 안에 수박 씨가 있어 수박이랑 스크류바를 섞어놨나? 미안하다 미안하다 수박바 맛있네 그냥 걔네들만 따로따로 먹는 게 맛있어 맞아 그래서 또 숙소에서 우리는 TV를 보는 거야? 남자들끼리 여행 오면 이런 건가요? 진짜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TV만 보고 한 게 없는데? 어 안 되겠다 바로 입었어 안 되겠다 지금 푸시업 갑자기 한 두 개, 세 개 하더니 갑자기 안 되겠다 이래 여러분 지금이 1시 22분인데 11시까지 퇴실이어가지고 이제 곧 자야 될 것 같아요 잘 자요 안녕 여러분 잘 자요 아, 목소리 왜 저래 안녕 내일 만나요 내일 자죠 웬만하면은 좀 늦잠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한 시간에 5만 원이에요 3시간 자면 방값을 뛰어넘어 와 나 얼굴에 빵떡이 있지 아 근데 이거 바지 보온성 짱이에요 4천 원짜리 치고는 짱인데? 항상 뭐 어디 1박 2일 가거나 하면은 첫째 날은 좀 이쁘게 꾸며요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피곤해가지고 진짜 생얼로 입거나 마음가짐은 아 귀찮아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마음가짐이 다르다 여기 갈까? 어, 여기 가자 여기 이쁘다 카페 좀 마실까? 좀 바람 세게? 그럴까? 아이고 우리 심포 매니저로서 아이고 아이고 난 근데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어 네
어, 이게 그거야. 내가 최근에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. 어, 이거 하나 해서 네가 냉정하게 맛보고 이게 맛있었는지 이게 맛있는지 얘기해볼래? 왜 그래 나한테. 오, 2층이 있었어요.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다를 보면서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아, 예, 그럼 매니저였어요. 아, 예. 일을 열심히 하는 형이구만. 자, 맛을 볼까? 치즈케이크 이렇게 나왔어. 솔직히 말하면 내 게 더 꾸덕했어. 아, 치즈케이크가 원래 꾸덕한 맛으로 먹는 거야? 아, 나는 꾸덕한 게 좋거든. 근데 나 너 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은데? 안 먹어봤잖아. 저는 계란 향을 잡는 다른 것들을 안 넣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계란 비린내가 안 나요. 아, 넌 계란 비린내가 났어? 아니, 살짝 계란 향이 났어. 아. 여기 코가 아프니 잘 때 나 때렸니? 코? 응. 코만 아파? 코를 유독 집중적으로 때린 것 같은데? 때렸지, 진짜로 이거. 아니, 안 때렸어. 누가 봐도 그냥 때린 느낌인데? 아니야, 나 안 때렸다고. 나 내 최애 영상을 좀 볼까? 그게 뭐야? 미쳤나봐 진짜로. 왜 또 그래? 왜 또 형이 뭐 잘못했다고? 어때?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게 맛있다. 아, 다른 분이야 형하고? 저도 아직 그분을 실제로 만나뵙진 못했어요. 나도야. 아, 진짜 아까 어제 나 새우 한쪽 갔더니 나도 새우 빨개졌어. 아, 너도냐? 나도야. 뭐 새우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게 빨간색 같더라고. 피 같아 내가 봤을 때는. 갑각류 피가 빨개? 걔네도 사람 생물이야. 이게 스며든 거 같아. 옛날 복 그거. No. 아유, 너 나이 애들이 그거 알겄냐? 뭐 복숭아 물들이는 거 니가 알겄어? 알지. 형 프랑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? 프랑스 사람 한국 사람이지? 한국 사람이야. 남유희가 제일 문제야. 프랑스 사람이야, 프랑스 사람. 아무것도 몰라. 한국 사람이라고, 얘들아. 빨리 이제 나 사진 찍을까? 아, 그만 찍을래, 이제. 아, 백이 다르잖아. 백 똑같아. 백이 다 바다야, 그냥. 옷이 다르잖아. 아휴. 아니, 왜 이렇게 비스듬하냐고. 이걸 앞으로 조금 꺾어요. 네. 됐어. 수고하셨습니다. 야, 나 인스타 사진 이렇게 많이 찍는 사람 처음 봐, 진짜로. 바닥백으로 하나 찍자. 아, 현장으로. 내가 찍는 거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? 너 카메라 켜봐, 잠깐만. 아니, 안 돼. 하나, 둘, 셋. 됐어. 아, 뭐야. 여기 내 스타일이야. 아니야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저는 이렇게 됐거든요. 이 두 개가 이거 너무 심한데? 아빠 네, 이렇게 해서 1박 2일 속초 여행이 끝났습니다. 뭔가 짧았던 것 같긴 한데 짧은 게 딱 좋은 것 같아요. 원래는 서울을 잘 못 벗어났는데 광고랑 겹쳐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앞으로 자주 등장할 찡찡이 형입니다. 아, 자주는 잘 모르겠고요.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네,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. 네,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.